그게 이도 심판론이 잘못된 적절한 전략이었다. 아니, 예. 저는 이게 뭐냐면 예. 국민을 정말 무시하는 지금 보수 집권당의 시각이다. 아 그래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총선의 민심을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총선의 민심이 네. 이조 심판이 아니라 정권 심판 당신들. 민주당에도 네. 붙은 사람이 있고 떨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네. 떨어진 사람이 그 이재명 당신 때문에 우리 선거운동 하다 보면 이재명을 봐서 도저히 당신 못 찍어주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왜 100% 사람 중에 보수도 있고 중도도 있고 진보도 있잖아요. 네. 제 말은 그런 한 사람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 탓으로 하면 안 되고 대통령이 싫으면요. 여당 떠나면 돼요. 누가 이게 드러났습니까? 공천 아, 강제로 주느냐고 공천을 본인이 집권 여당의 후보로 왔다면 아, 대통령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면서 내가 끝까지 설득해서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 아, 이 자세가 있어야지 아, 대통령 욕할 끝이면 왜 이 당의 후보로 왜 나가느냐고 아, 우리가 강제로 떠밀었습니까? 아, 본인이 요 공천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협박했냐? 저는 대통령 욕하는 분치고 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 그럼 요거 하나. 즉 한 명만 김태호 지사가 이게 아. 됐잖아요. 그런데 네. 그분은 대통령 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 조혜진, 부터기 네. 옹기관사 서병수 네. 대통령 욕한 사람 다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아. 보수가 안 찍어요. 그런데 아. 아. 그분들은 자기가 원해서 옮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김태호 지사는 강제로 옮겼죠. 성당우사로. 그런데 네. 묵묵하게 열심히 바닥만 깃잖아요. 아. 그게 되잖아요. 아. 김두관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 조혜진은 기자회견도 하고 서병수도 계속 당을 깠잖아요. 그 시간에 밑바닥 깼으면 몇 표라도 아. 한 표라도 가져올 거 아닙니까? 아. 이 자세가 잘못됐네요. 네. 당탄 남탓하기 전에 네. 남탓하면 안 돼요. 아. 본인 탓을 해라. 그럼 이게 민주당의 낙선자가 절반이 있는데 네. 이재명 탓하고 문재인 탓하고 이렇게 탓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아. 서정욱 변호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네. 강의를 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아. 남탓하지 말라고. 네. 아. 남탓 안 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많이 들으실 거야. 이 유튜브를 보니까요. 즐겨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 남탓 좀 안 하셨으면 네. 남한 3년 이거는 좀 이제 별건의 얘기고요. 네. 말씀한 대로 전 그래요. 지금 그거는 현실이에요. 현실. 이게 이제 영남 지역 예를 드시는데 영남 자민련이라고 오신환 저 그 후보자가 얘기하잖아요. 영남 자민련은 뭐냐? 거기에서는 그냥 기대 꽂으면 비단길을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편차가 개인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냥 국민의힘이 되는 쪽이에요. 김태호 조혜진 아닌 것 같고 수도권에서 보면은 그다음에 충청권 보면은. 솔직히 정권 심판론이 먹혔잖아요. 선거의 어떤 그 프레임상. 그러니까 정권 심판을 먹혔다는 거는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인데 정권 평가를 후보자를 하는 것보다 대통령을 평가했다는 게 큰 것이고 그건 합리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낙선자들이 남탓한다고 그러게 해서 대통령 욕하지 마라. 대통령 잘했다. 이 논리라면 낙선자 160명이나 되더라고요.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 후보자로 지원했다는 말은 정권 심판론을 각오하고도 내가 여당의 후보가 되겠다. 아. 자기 신청한 거 아닙니까? 아. 제가 원희룡 후보 예를 들면 한 번도 윤 대통령 욕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냥 묵묵하게 이천수 씨하고 이재명 열심히 뛰었잖아요. 물론 네. 졌지만 네. 남 탓 안 하잖아요. 아니, 근데... 나경원도 마찬가지고요. 제 말은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정권 심판론이 그 세게 불 걸 예상 못했습니까? 이미 선거하기 전에 윤 대통령 부정 여론이 60%였고 긍정 여론이 30%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후보로 넣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자기가 안 나와서야죠. 이거는 지금 약간 포인트를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 왜요? 이번에 함은경 네. 후보라든가 이분들이 한 말은 네. 왜 야당 심판을 하냐는 거였어요. 여당 심판을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왜 이조 심판론을 들고 나왔냐는 거였어요. 정권 심판론은 말이 된다. 그런데 왜 야당 심판론을 가지고 들고 나왔냐. 잘못된 나왔냐. 전략이라는 거죠? 네, 전략을 한동훈 비대위원 네. 잘못 짰다 이 얘기 대통령 욕한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한동훈 네. 위원장이 영입했다니까요. 아니 함은경 함은경 같은 경우는 함은경을 영입했고 네. 원래는 네.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나갈 자리인데 네. 김경률 비대위원인데 그 말이 앙뚜안했던 때문에 네. 책임지면서 비대위원직만 유지하고 네. 본인이 가가지고 뭐 네. 술잔이 식기 전에 목을 배가 돌아오겠다 이러다가 네. 갑자기 함은경으로 바뀌었는데 네. 이걸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했고요. 네. 선거 내내 한 번도 이조 심판론이 잘못됐다고 함은경 이분이 한 적이 없어요.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이제 와서 지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한테 책임 떠넘기면서 아. 이조 심판론이 잘못됐다는 네. 아니, 근데 이제, 그때 아니, 하죠. 잠깐만 이조 심판론은 네. 그럼 잘 됐다는 거예요? 저는 잘 됐다 봅니다. 아, 그 전략이 괜찮은 전략이다. 아, 그래서 그러면 국민의힘 이조 심판 때문에 졌는데 잘 됐다고 보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 그 결과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저는 그게 이조 심판론이 잘못됐다고 아, 적절한 전략이었다. 아니, 예. 저는 이게 뭐냐면 예. 국민을 정말 무시하는 지금 보수 집권당의 시각이다. 아 그래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총선의 민심을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총선의 민심이 네. 이조 심판이 아니라 정권 네. 심판 당신들 정말 무능해. 그리고 그런 시각을 버리라고 지금 심판한 거거든요. 네.
아니 야당한테 네. 그 정치 87년 이후에 야당에게 과반의 압도적인 의석을 준 적이 없어요. 네. 이건 뭐냐면 반대로 이토록 87년 이후에 이렇게 무능한 이 집권당 여당을 본 적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반성을 하고 2조 심판 부분이 우리가 네. 참 얼처구니 없는 얘기를 했었구나. 우리가 민심을 못 읽었구나. 우리를 겸허히 돌아보고 2조 심판 했던 것들을 반성하자. 그게 낙선자들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만약 2조 심판 아닌 전략으로 나갔으면 지금 결과보다는 나아요? 그러면 나아요? 지금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네. 본인이 노력한 만큼에 있어서의 변화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2조 심판이 아니라 읍소 전략이라든지 반성 전략이라든지 한 번을 더 기회를 달라고 했었으면 좋은데 네. 말도 안 되는 뭐 2조 심판을 꺼내니까 국민들이 야 심판 받을 뭐 XX들이 무슨 네. 심판을 얘기하니 이렇게 되면서 더 역풍이 분 것이다. 이거는 뭐 좀 이 그 낙선자들이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네네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60% 이상의 많은 국민들이 2년 내내 지금 현재 여당과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으면은 네. 우리 여당이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잘하겠습니다. 이 얘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번에 총선 전략을 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너네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야, 너네들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네가 잘못했잖아. 너가 왜 나왔니? 이 얘기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 보자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저 변호사님께서는 제일 그래도 적절했을 선거 전략은 뭐였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 우리들은 지금 현재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다. 대통령이나 우리 여당이 지금 너무 오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는 반성하고 네네. 소통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경제 지금 이렇게 엉망인데 네. 잘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설득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랬다면 조금 국민의힘이 돌아설 수도 있었는데. 네. 왜냐하면 본인 본인들이 네.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다음에 이 금전적으로도 본인들이 가지고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이런 걸 더 보여줘야 되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나와 있는 이 야당 찍어주면 안 됩니다. 조국이 나와 있는 이 야당 찍어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